하고 일단 앉으면 될 것 같거든요. 여기 처음 만들어 보는 것도 있어가지고 좀 잘 못 만든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한번 보고 하나씩 주문해 보자. 일단 만지고 있어야 돼. 한 번씩 마셔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처음 타본 것 같아. 아 이거 근데 얘네들은 진짜 많이 더 저어야 된다고 했던 것 같아. 색깔이 좀 빨개질 때까지. 아니 식당 하는 사람들이 막 이런 건가 엄청 타면서 궁금하던데 그래도.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수능에서 그 강의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왜 처음에 듣기 시작했는지가 되게 궁금했거든.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에 선택하기가 쉽지 않잖아.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였잖아.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 수업할 때였는데 갑자기 왜 듣기 시작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던데. 아니 다 들을 건 아니고. 아니 왜 근데 처음에 어떻게 듣게 되는 거야? 왜 그게? 저는 형이 피트를 준비했었어요. 아 피트생. 아 형이 추천했어. 형 뭐라고 하니? 아 좋다. 아 좋다. 들어도 된다. 맞다, 아. 아니 근데 피트랑 그 수능하기 좀 다르잖아. 그래도 뭐 처음에. 그래도 뭔가 이해하게 잘 설명해 주시면 수업을 그래도 잘 하시지 않을까. 이따 교재 한번 보고 와봐. 이번 교재 나왔는데 약간 아 교재 어떠니 교재? 교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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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괜찮지? 교재 괜찮았던 것 같아. 아 근데 또 내가 나만 질문해도 되나? 아니 왜냐면 처음 보는 거니까 이게 인강만 계속하고 있었지 수능은 아직 현강을 한 번도 안 했잖아. 뭐 재밌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아니 목소리 톤도 뭐 계속 똑같잖아. 그냥 수업하면 아니 근데 수능 와서 좀 그래도 발전한 거야. 왜냐면 인사하잖아 인사. 아니 피트에서 진짜 인사도 안 했어. 그냥 수업하면 그냥 딱 들어가면 현강에서도 인사하네. 딱 들어가면 이제 뭐 필기 하면서 시작하거나 교재 몇 페이지. 근데 수능은 그래도 생각날 때 한 번씩은 한두 번 인사를 했던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인사는 댓글은 하나한테 잘 물어봐. 사실 뭐 시간 없어가지고 하나한테 뭐 어떠냐고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뭐 대상 직원분한테 여쭤본다거나 뭐 어떤 뭐 어렵다고 하냐 뭐 쉽다고 하냐 뭐 이런 것들. 그냥 사실 이번엔 너무 정신 없어가지고 와 진짜 한 달 넘은 한 40일은 안 쉬었던 것 같은데. 한 40일 이번에도 월드컵도 못 보다가 이제 결승전. 선생님 또 메시 팬이거든. 메시 팬이면 직접 가서 봤어. 예전 스페인 볼. 그럼 메시 개막할 때 보러 가고 막 그래. 야 근데 이 메시가 어떻게 또 월드컵 결승에 올 수 있을까?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아 나한테 후반전만 주자. 그래가지고 전반전까지는 안 보고 열심히 찍다가 이제 후반전. 그 연장까지 간 거잖아. 연장 가면 승부차기까지 해가지고 3시까지 하고 그래서 3시까지 보고 자고 아침 6시 일어났나? 그래가지고 그때 또 안 씻고 계속 찍고 해가지고 아마 팀장이 아실 거야. 그날 5시인가 6시인가 오후 그때까지 해가지고 올리고 그게 어제구나. 그게 어제 그게 어제네. 맞아 그거 어제. 제가 인강만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은 현강을 진행을 안 했어서 학생들을 실제로 보는 게 처음이었거든요. 그래서 어제부터 좀 기대도 많이 되고 설레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걱정도 많았었어요. 근데 제 걱정과는 다르게 정말로 학생들이 너무 좋아해 주고 또 제가 도와준 건 항상 저는 되게 조그맣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학생들이 와서는 저한테 뭐 정말로 선생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다. 화학에 있어서든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든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게 큰 도움이 됐다.
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좋기도 했지만 좀 책임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별 생각 없이 했던 말들이나 뭐 작은 행동들이 학생들한테 큰 영향을 줄 수 있구나, 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, 앞으로도 뭐 내가 하는 말들 또 내 작은 행동들이 학생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줄지 모르니까 정말로 준비를 많이 하고 또 많이 생각을 하고 뭐 행동을 하고 말을 해야겠다,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한 번 꼭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